수가 바로 바로 이제 늑대. 상당히 흥미로군요. 아, 나 레이스로 가. 레이스 시간이 없다. 레이스 필요 많아 없다. 네, W 합니다. 지금 럭스하고 CS 차이 보세요 한번. 많이 나니까 103. 그쵸, 30개 정도 나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후반에 한 100개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 킬을 안 먹어도 상대방을 마이너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하이머인 거는 라인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더티랑 소규모 난전. 아이고. W! 오케이, 오케이. 2번 라인 밀고 집 가야 돼요. 빨리 미세요, 저. 평타. 만화가 없어. 평타 막 치세요, 평타 막 치세요. 평타 막 치시고, W. 오케이, 오케이. 평타. 만화가 없는데, 피드립. 괜찮아요. 피드립 혼자 딜러도 돼요. 저거. 저만 오케이, W, W. 전멸 W. 아, 네, 평타! 한 대 더, 한 대 더! 아, 이 딜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평타랑 W를 섞어서. 만화 없었어? 만화가 없었어요. 수류탄까지 넣으려고 그랬는데, 만화가 없었어. 딜을 더 넣을 수 있었어요. 러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저런 거 방금 수류탄 썼으면 잡을 수 있었어요. 수류탄 쓰면은, 그 스턴이 걸리면서 타워 다 맞게 됩니다. 아니요, 지금 만화 많잖아요. 제 피 없고. 이럴 때는 확실히 압박을 해줘야 돼요. W! 오케이. 아, 조심해. 아, 네,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방금 W 쓰고 왼쪽으로 빠진 다음에 포탑을 깔고 타워를, 그 라인을 미셨으면은. 그래, 뭐가? 그 다음에 성배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네. 이거? 네, 성배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 신발. 마간심? 마간심. 그리고 체력 루비 수정 하나. 우와. 어렵죠? 어려워. 어려워. 예, 네, 많이 어려워요 딩거가. 이게 수류탄만 좀 속도가 좀 빨라지면. 수류탄은 수비용으로 써야 돼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꺾이는 지점이나. 상당히 흥미로워. 그래서 과학인 거죠. 디모는 디모였지. 하이머 딩거는 과학이다. CS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1킬 2대시지만 럭스보다 골드가 많을 거예요. 템 차이 보세요. 지금 럭스는 성배에다 마가신인데, 성배에 마가신에 도단에 루비수정까지 나왔죠. 이게 지는 게 아니죠. 스위치가 이상하네. 버터 하나 더. 버터 하나 더 깔고 궁. 깔고 궁. 궁 주세요. W. 아, 스킬 좀 피하시면서. 그래서 힘들어요, 딩거가. 거의 롤에 모든 게 들어 있다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로.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안 나대는 게 답이네 그냥. 그쵸. 무조건 다 파밍. 근데 방금 같은 경우도 더블킬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포탑 깔고 궁 쓰고 스트리치한테 스턴을 넣고 미사일을 쓰고 왼쪽으로 무빙해서 럭스 궁을 피하고 레오나 이를 피하고 했으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스킬이 다 맞으니까 이게 힘들죠. 네네 저돌러요. 처리해야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딩거한테 필요한 게 그 야 지금 네가 얘기한 게 얼마나 다 피하고 다 놓고 하면 다 이기지. 아 근데 방금 그 거리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딩거가 어려워요. 무빙하고 상황 판단도 돼야 되고. 포탑 하나 더 까세요. 이거 쏙박 걸리면 죽어요. 조심하세요. W 딜 진짜 세요. 라이 타워 끼고 쪼드시면 안 돼요.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이. W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 이렇게 저 오른쪽 한 대. 이게 원거리미니 한 대면 죽어요. W 동의합니다. 포탑 하나 깔고, 일단 포탑 하나 깔고 W 쓰고, 오케이. 수류탄 아끼세요. 만화가 없다. 근데 지금 블루를 필드리 안 줘요. 왜 저런 모르겠는데. 블루가 정말 생명인데 딩거한테는. 이럴 때 그걸 많이 봐야 돼요. 아이고.
까불지 말자. 네. 일단 까불지 말고 일단 W로 딜이나 한번. 더블. 진짜 느리다. 자, 원거리 평 왼쪽에 평타. 평타한테 때려줘야 죽어요. 저 수류탄. 집이 은근히 잘 나와요. 수류탄 1레벨일걸? 아, 2레벨이네. 오케이. 포킹 하세요, 포킹. 포킹. 더블, 더블. 와. 저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른쪽에 숨으세요. 지금 오른쪽에 숨어서 포탑 두 개를 까시고. 아, 여기. 너무 늦게 숨었어요. 금수고. 근데 방금 할 건 다 하셨어요. 아, 내 트위치가 죽지만 않으셨으면 됐는데. 트위치가 그냥 괜찮아요. 이겨. 우와! 나이스! 피들 타이밍 예술. 아, 텐이 진짜 잘 컸구나. 네. 일단 방금 선생님이 잘하신 게 포탑 두 개 깔고 확실히 슬로우 다 넣어주시고 수류탄 쓰시고 미사일까지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그로도 잘 끌고 팀한테 한탄을 확실히 만들어줬어요. 어... 마감 가면 가세요. 마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면 가시고 와드 하나 사시고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이죠. 네, 어그도 어그도 욕먹고 또 마감을 채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야, 너무했다. 어, 자, 여기 한타? 아닙니다. 미드 미세요. 미세요, 그냥. 오케이. 수류탄 쓰고. 오케이. 한 대,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 챙기고. 아래 조심. 레오나 조심. 오케이. 미드에 와딩이 박혀있네요. 그러니까.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이죠. 포탑 하나 까시고 수류탄 W. 아무래도 목소리가 김맘에 같은데? 네, 이름이 있다는. 오쉔 W 평타. 오케이. 포탑 하나 깔고 오른쪽에. 오케이, 거기 구석 저기 위쪽에 와도 조심 여기 조심. 이게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감옥 잘 받아. W. 오케이. 지금 저는 부시 같은 데 있죠. 저는 들어가 있어요. 뒤쪽 진영에서 대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기 걸렸다. 안돼. 오케이. 포탑 하나 꺼져. 이게 좀 포지션을 뒤로 잡으셔야 돼요. 얘는 돌진기라든가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포탑을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오리아나 공을 딱 날려놓는 그런 감? 빼면서 싸워야 돼. 그 다음에 템은? 리안드리 템? 테크? 네, 아니. 방치대 마법공 다 사세요, 일단 라엘라에 가세요. 얘는 지속 딜이기 때문에 슬로우랑 체감을 좀 중시해야 돼요. 운영하기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스턴이 있는데 스턴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네. 스턴 넣으려고 했다가 라이엇에 그냥 죽기 때문에 스턴 넣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CS 잘 챙겼어요. 잘 컸어요, 이 정도면. 많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해, 쉔. 오케이, 저거 잡아야 돼요. 공포 걸고. 오케이, 저거 잡고. 이거 바론. 오케이. 바론. 쉔이랑 둘이. 말하세요. 쉔이랑 둘이 간다고. 전략이에요. 하이버딩 건 전략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쉔만.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공 쓰세요. 오케이, 아예 애들 다 오면 안 되는데. 이놈은 들키죠, 당연히. 아직 관심 없나? 왜 안 오지? 이게 바보는 진짜 빨라요. 왜냐면 할머니인거가 이게 진짜 단일 타격을 엄청 쓰기 때문에. 오! 할머니인건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오. 아, 내가 어디 가라고 하지?
아까 한번 터지더니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나봐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방송이다 보니까 포탑만 까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라인 드세요. 라인 오케이. 평타 때리고 오케이. 더블 평타 오케이. 잘 기억하시네요. 유레카. 아 이렇게 깔고도 못 먹으면 어렵다. 더블 아이고 아 진짜 느리다. 저거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양반들이 그 하인들 부르는 듯한 이리 오너라. 아, 저 위에 이리 오너라. 아, 조심하세요. 오케이 더블려 안 돼. 포탑은 그렇게 나면 구원 됐어요. 포탑은 거기 없는데 몰라. 또 깔면 되지 포탑이야. 오케이 하는 거지. 주밤 이제 라임이세요. 센터 보내고 궁을 쓴다는 것은 아 피드리 턱 가네요. 미드 당신 경로의 코스의 값을 나누고 스킬 쿨감을 위해서 네 그렇지 쭉쭉 보세요. 쭉쭉 근데 피드리 죽을라나? 죽지 않겠죠? 블루 체킹 해봐요. 블루 체킹 수류탄 날려봐요. 블루 와드 깔아 놓자. 아, 이런데에서 한번 대기해보세요. 오세요. 부시도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좋아. 술탄 먼저 날리셔야지.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세요, 이게. 팀에 확정 CC가 딱 하나씩 있어주면. 진짜 아직 집까지 마세요. 왜? 집까지요, 볼. 지금 집가면 골든선이가 나버려요. 시간적으로. 우리편 블루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또 먹었나? 피들이 먹었겠죠. 피들이 또 먹은 건 아니겠지? 얼마 안 가고. 보슬 밀고 랄랄 뽑아오시면 됩니다.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이죠. 오케이 포탑 두 개 까야 돼요. 이 쿨감 많이 돼서 금방 타요. 더블 쓰시고 일단 쓰시고 이 집 아득이. 라일라이. 돈 될 거예요 아마. 오. 아이고 조심 기도 빼고 잠매 아니야 잠매 그리고 궁 아 이렇게 바로 궁 떴으면 제가 죽었어요 지금. 그거에도 죽어? 네 엄청 세요 이게. 궁 효과 보세요. 진짜 한 명 타겟팅은 엄청 세요. 공속이 엄청 빨라지고 이속 감소에다가 뭐다 해야 될까. 이즈리얼 Q가 막 나가는 그런 빌드를 하자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거 뭐지? 어, 근데 트위치 딜이 와, 궁 쏘겠다 이제. 궁 어, 잡아다녀. 나이스. 싸워주세요. 안돼 케이틀린 죽었다. 파괴되었습니다. 저 대박 쿨 되면 아,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따라가 W 는 좀 앞쪽에서 이즈리얼 비전 쓰듯이. 이게 방금 지금 라일라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노하면서 미사일만 계속 쓰면은 상대방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폭딜을 생각하면 안되고 지속딜 블루다. 이 정도는 잡고 있어. 더블 개플루. 일단 니달리 한번 보세요. 니달리 어떻게 되나. 니달리 상황 잡을까. 오 나이스. 아이고 오른쪽 오케이 따라가 더블유 플루부터 스윗 한 번 더 쓰셨으면 잡았는데. 유레카. 아무튼 뭐 1인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인분이 다른 미드를 했으면 확실히 그런 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딜은 세다. 이 다음에 뭐 데스캡? 그렇죠.
네, 데스캠. 이제는 TV죠. 이제 생존이 좀 생겼죠. 체력과 시시기가 생겼고. 당신 경로에 코스의 값을 나누고. 자, 미사일이 3명 그거잖아요. 3명 슬로우. 라일라 있으니까. 어, 저 달려가서 달려가서. 미사일. 아, 잡았다. 오케이. 수류탄. 아이고, 잡았어. 오케이. 이제 좀 있으면 방어는 뜰 거예요. 미드. 어, 저기 오케이. 대기하세요, 거기. 대기 오케이. 대기.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좀 앞으로 나가서. 안 돼요! 그거 깔면 안 돼요. 올 때 깔아야 돼. 올 때 깔고 스턴 깔고 궁. 미사일. 이렇게 딱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다. 네, 일단 먹어야죠. 알았으니까. 술탄에 얼마 안 아끼고. 갑자기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와, 저거 먹으려면. 네, 좀 대기하시다가 오케이 깔고 하나 더 깔고 궁 오케이 W 아, 쫓아요 아, 쫓았어야 되는데. 쫓아요. W 슬로우가 걸려요. 그냥 쫓으면 돼요. 저거. W는 위치 잘 보고하셔야 돼요. 미니언 위치하고. 오케이. 억제. 오, 근데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네, W. 아, 이거 봐봐요. 안 죽어요. 앞에 나가서 W도 깔짝. 오케이, 오른쪽으로 숨어요. 오른쪽으로 숨었다가, 대기! 노립시다! 대기. 현축 대기하세요. 대기. 오른쪽으로, 오케이, 안 보이게, 위치 안 보이게. 더, 이러면 보이는데. 안 돼, 오케이. 어, 저거, 떡! 빼, 오케이. 오른쪽 숨어야 돼요. 보탑 두 개 깔고! 보탑. 궁을 왜 써요? 보탑이 없는데, 궁을. 오케이. 죽여. W!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 번 더 올 거예요. 대기. 오케이, 대기. 뒤돌아가요. 오케이, 뒤돌아가서. 깔짝. 뒤돌아가서 깔짝. 안 되는데? 아니, 그냥 가세요. 보탑 있잖아요. 뒤돌아가서 깔짝. 어, 저거 있다. 깔짝. 와봐 하고 오케이. 아, 방금 지다이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할머니가 앞에서 밥을 먹을 생각이 아니야. 오케이. 보탑 두 개. 여기 잘 피하시고 W 쓰세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런 거. 오케이. 뒤로 빠지고. 안 돼. 보탑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싸우세요. 오면 오케이. 대기했다가 오면은 하나 깔고 Q, 9, W, E. 지금 궁. 아, 이건 뭐 맞으면 안 돼. 전면에 있었는데. 우리 너는 네 수준으로 얘기해봐. 근데 무슨 혼자 있는데 나보고 자꾸 죽이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나 죽여도 내가 죽잖아.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 아, 근데 속박은 피해. 아니, 속박이 문제야. 만약 하나를 잡는다 내가 죽잖아. 그게 우리 편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나 가지마요. 죽여요. 이러면 어떡해. 아, 진짜. 아, 이게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뭘 도망칠 수가 없어. 아까부터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아, 나 진짜 물이 돋네, 진짜. 그다음에 뭐가? 네? 이렇게 이제 돌아팔까? 아, 될게. 아니야, 그쪽 와드를 팔아야지. 와드를 팔아? 와드는 팀한테 하나 하고. 오케이, 주문력. 주문력? 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네, 마. 쓸데없이 큰 지팡이. 오케이. 돌아팔고 그거 갈까? 네. 방출해갖고? 아니. 지금 좋냐 가야 돼요. 좋냐? 네. 좋냐? 대게 말고. 이게 좋냐? 또 괜찮은 게 전멸 포탑 궁 하고 좋냐를 쓰면요. 어그로가 장난이 아니에요.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아, 전멸 포탑 궁? 네. 해보자 한번. 그 조냐 간 다음에? 네. 알았어. 조냐 까먹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기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나 혼자 재밌는 거에 대한 것만 많이 알고 있어. 블루. 아, 게임이죠. 어. 게임은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건 맞긴 한데.
거기서 거기서 와다 와 가세요 가세요 포탑 포탑 가세요 안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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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하나 더 포탑 오케이 오케이 빠지네요 아 잡을 거예요 유레카 전멸 포탑 포탑 궁 그리고 좋냐 궁 쓰자마자 봐도 좋냐 써줘야 돼요 아니면은 포탑을 깠는데 CC가 들어오는 걸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좋냐 쓰세요 목적은 어그로기 때문에 오케이 뒤로 뒤로 오케이 지금 포탑 까세요 오케이 포탑 깔고 궁궁궁 궁 뒤로 빼세요 지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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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오케이 레오나 때리고 W 오케이 스턴 갔어 돌아갔어 그래요 빼면서 싸우면 지지가 않아요 절대 와 아깝다 전멸 W 전멸 W 전멸 W 아 좀 더 앞에서 쓰면 트리플 킬인데 아 아깝다 위치를 잘 보고 쓰세요 위치를 포탑 가세요 포탑 포탑을 까다야 팀이 안 맞죠 오케이 W 스턴 아 와 어? 이게 이가 너무 느려서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쭉 미세요 그냥 쭉 미시면 돼요 근데 포탑이 있으니까 철거 속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엄청 빨리 깨져요 이거는 딜 맡기는 거 보세요 와 120씩 바뀌어요 더블 쓰고 스위탄 쓰고 미니언 정리하고 바로 포탑 써 쿵쿵 포탑 쓰고 쿵 포탑 쓰고 쿵 스턴 얘 진짜 세요 막 녹아요 녹아 이게 때리는 게 인식이 안 되는데 엄청 세요 우와 우와 이상하네 이게 이상하게 딜량 보세요 딜량 한번 보세요 딜량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와, 갱마음이 가라는 대로 하니까 약간 내 실력에 안 맞는 걸 요구하긴 했는데 딜량 보세요. 진짜 이렇게 딜을 안 넣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에게 간피해 파밍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냥 적에게 간피해령 하면 파밍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고 근데 챔피언에게 간피해령도 엄청 높잖아요. 그러네. 이게 자기가 별로 때렸다 생각은 안 드는데 엄청 셉니다. 와. 와. 하지만 그게 하고 싶진 않아. 아, 원래 그게 딘 거죠. 그니까 딘 거가. 딘 거가 원래. 아, 시키는 대로, 갱마음 시키는 대로 해서. 네네네. 1인분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인분은 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진짜 잘하셨어요, 한타 때는. 쉐니 진짜 잘했고. 네, 쉐니 많이 커서 잘해줬고. 니달리가 중간에 좀 튕긴 거. 네. 세주환이 그리고 미드갱을 좀 많이 안 온 것도 좀 있긴 하고. 근데 속박은 너무 많이 맞았죠? 다 맞았죠? 네. 네. 아무튼 딘거 할인 중이라는 거 여러분 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상대방을 농락하는 재미. 혼자서 재미를 보고 싶다면은 막 상대방을 낚시하고 막 조롱하고 싶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손가락 왜 그래? 왜 다쳤어요? 아 이거요? 네. 다쳤습니다. 이거 왜 뭐하다 다쳤어요? 이거요. 불고기 먹다가 거기 그 밥 그릇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밥 그릇이 불고기에 달달 데워준 거 모르고 네. 집었다가 칙 하고 녹아 버렸어요. 아 부상 투혼. 네. 잠시 후에 3부에서는 직스 갱맘의 네. 직스. 옙. 아 또 무슨 텐 갈 거예요? 직스요? 네. 아니 무난하게 가야죠 뭐 직스로 해가지고 또 무슨 대파 매자이 가야죠 매자이? 네. 아 직스가 진짜 네. 생존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럭스처럼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네. 상황 보고 매자이 갈지 안 갈지 네. 정하고 일단 AP 전 AD 직스를 하고 싶은데 아 AD 직스?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미드 라인에서 상대방이 그 직스 CC를 잘 모르고 슬로우 있고 에어본 있고 그리고 Q 견제가 솔직히 AP가 별로 낮아도 아파요 그리고 그 평타 패시브에 묻어서 AD까지 합치면은 엄청 셉니다 알겠습니다 AD 직스 한번 미드 AD 직스 오케이 AD 직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미드 AD 직스로 예.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